에어캐나다 비행기가 연착되었다면 보상금으로 최대 $1,00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에어캐나다 고객들은 최근 결항, 지연, 분실된 가방 등으로 인해 비행기 탑승이 엉망이 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모든 문제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한 여행 전문가는 여행자들과 이민자들의 권리, 다른 나라들의 비자 요구 사항, 공항 프로토콜, 여행 비용 절약 등을 안내하는 틱톡 비디오를 만들었습니다. 또 에어캐나다에게 항공사가 여러 종류의 비행 지연을 할 경우 지불해야 하는 보상에 대해 알리는 동영상을 게시했습니다. 에어캐나다의 지연 및 취소에 대한 보상은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. 에어캐나다는 3시간에서 6시간 지연 시 $400, 6시간에서 9시간 지연 시 $700, 9시간 이상의 도착 지연 시 $1,000를 보상해야 합니다. 에어캐나다는 캐나다 항공 승객 보호 규정에 따라 이러한 정책을 따라야 하므로 지급을 거부한다면 반드시 이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. APPR에 대한 새로운 변경 사항은 오는 9월 8일부터 시작되며 취소와 지연 등으로 불편을 겪는 승객들이 공정하게 권리를 행사하고 보다 원활한 여행 경험을 갖게 될 것입니다.